범람하는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 공정한 경제를 말합니다. 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박현미의 경제탐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의존하는 부분들 많이 얘기해 주시는데요. 6005번님, 이번 달 우리 아파트 페인트 공사했습니다. 아파트 외벽 도장 공사하셨나 봐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시더군요 하셨고, 오지혜마녀님 오늘도 오셨네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못 들어오니 농사에 실질적으로 타격이 있습니다 해주셨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공사 아니면 고속도로 놓는 이런 험하고 어려운 일, 공사장에 가보면 어김없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거든요. 공존의 지혜가 필요하고 다문화가족 이제 굉장히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보면 학교에도 같이 어울려서 잘들 지내고 있는데 인식이 좀 달라져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저는 항상 아쉬운 게 이분들에 대한 처우 문제, 안전 문제, 사건 사고 이런 보도를 할 때는 해당 국가나 해당 근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현지어로도 좀 같이 서비스를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도움받을 수 있는지를 그분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보도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육아휴직 얘기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제 저희가 브리핑 시간에 잠깐 알려드렸는데 10년 사이에 육아휴직 쓰는 아빠들이 20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뭐 증가율이 크기는 한데 절대 인원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작년에 육아휴직 쓴 사람들 보니까 5명 중 1명은 아빠였더라라고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합니다. 숨겨진 이야기 우리 이정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육아휴직 통계 언론들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좀 볼까요? 통계청이 10년 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작년 육아휴직 사용한 걸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언론이 그냥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전체 그 아빠의 사용률이 20%를 처음으로 넘어섰다. 10년 동안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게 20배나 증가했다. 이렇게만 보도했는데 이제 이면을 좀 뒤다보면은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특이하게 보도했는데요. 300인 이상 대기업이 여전히 육아휴직을 쓰는데 3분의 2 정도 이렇게 쓰고 5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4.6%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책만을 시급하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아빠의 내용도 절대량으로는 여전히 10년 전에 2천 명 정도가 1년에 사용했는데 이번에 이제 4만 명이 됐다는 건데 1년에 약 한 17만 명 정도 쓰거든요. 네. 예, 그게 매만 4만 명이니까 여전히 이제 육아는 여성의 몫이다라고 이런 사회적 편견이 좀 깔려 있는 건 사실이죠. 예. 그래요. 육아휴직 쓰는 아빠가 우리 전체 인구 대비해서 보면 정말 적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 5,200만 정도 되잖아요. 예. 그중에서 10년 전에 육아휴직 쓰던 아빠 2천 명. 그리고 사실 10년 전에는 우리 회사는 아빠도 육아휴직 보내준다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좀 그렇게 운영하는 예. 제도도 제법 있었거든요. 사실은 방송사, 신문사 가운데에도 우리 기자, 아빠 기자들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기사로 쓰는 회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언론이 잘 다루지 않는 내용도 있다고요? 이제 규모별 격차는 서울신문이 이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산업별로도 보시면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여성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공공행정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네. 여성은 80% 가까이 쓰고 있는 걸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숫자로는 남성이 제조업이 많긴 한데 제조업 전체 비율에서 차지하는 거는 뭐 극히 미미하고요. 그다음 보건, 의료, 뭐 산업 이쪽이 조금 많은 편이고 그런데 민간 부분은 아직까지 이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에 큰 위기가 있으면은 19년하고 작년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네. 전체 총량에서 여성 사용자가 뭐 한 400명 정도 줄었어요, 저래요. 줄었어요? 예, 네. 사용했던 분이. 오. 경제 위기가 크게 오면은 네. 육아휴직 사용을 여성 같은 경우는 억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왜 아직도. 그렇습니까? 아직도 이제 사회적으로 인식이 그렇게 못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눈치가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현장에서
고용 환경이 좀 불안해질수록 육아휴직에 가기가 어려운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결국은 못 돌아올까 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기가 어려운 분위기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출산 전후 1년을 비교하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 10% 넘게 고용률이 떨어지거든요. 네. 이거 회복되는 데는 이제 몇 년이 걸리는 거죠. 현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고 뭐 자이든 그렇죠. 타이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경제 위기가 있으면 더욱더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게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아주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가능한 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육아휴직 쓰는 아빠들 뭐 특별히 특성이 있는 건가요? 아, 좀 재밌는 통계가 있었는데요. 엄마는 아이가 만 0살이었을 때 신생아 때 많이 쓰는 걸로 나오고 아빠는 만 7세 이게 초등학교 취학기거든요. 학교 가기 전에. 네. 네. 그러니까 학교 이제 등교를 처음에 3월부터 한 달 정도는 해주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찍 옵니다. 12시면 네. 집에 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네. 조금만 더 뒤다 보면은 이제 수유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도 모유 수유 때문에 여성들이 이제 0살 때 많이 쓰는 모양인데 이것도 이제 좀 개선해가지고 수유 시설을 확보하고 사실은 모유 냉장고에는 넣어놓고 쓰면은 가능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제 아이 때. 아, 국장님 직접 하신 건 네, 아니고요. 영살 때. 댁에서. 네. 네. 제가 육아휴직을 쓰고 집사람 일을 하고 그렇게 했죠. 아, 그러시군요. 그 현장에서 그래요. 다들 집집마다 육아 관련해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 이 눈물 없이 들을 수 있는 분투기가 하나씩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것도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이게 수유시설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는 직장이어야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공공행정 쪽에만 있다는 거죠. 그래요.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저출산을 걱정을 합니다만 아이 낳아서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는 게 먼저다. 지난주에 저희 그 출연하셨던 특집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육아휴직자가 많이 늘어나고는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작은 규모의 사업장 어렵고 눈치 보는 사람 많다고 하는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것부터 바꾸면 될까요? 지금 이게 정부가 육아휴직 지원금을 이렇게 주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거 여러 번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제 제언을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실업급여 주는 그 고용보험 기금에서 재원을 확보해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사실 별도의 기금 만들어가지고 이걸 확보해가지고 줘야 이제 맞는 거고. 10년 동안 총량으로 보면 남녀 다 합쳐가지고 한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24% 정도밖에 안 됩니다. 더 많이 늘어야 되는 거죠. 사회적 인식 개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직을 육아휴직을 안 쓰고 현장에서 이제 아이 키우면서 동분서주하는 엄마들 그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현장에서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주는 분위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부족하다. 그리고 아빠들도 아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육아휴직 썼던 친구들, 선후배들 보면 다시 돌아가서 적응할 수 있을까? 승진이나 아니면 업무에 브레이크는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안심하고 가도 된다. 회사가 이게 도장 꽝꽝 찍어주면 좋겠는데. 그렇죠. 언제쯤 될까요? 뭐 이제 뭐 여성 정치인도 많이 늘어나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여러 가지로 한 발씩 나가야 되겠죠. 그래요. 육아휴직 쓰는 아빠가 특별한 일이라서 기사가 되지 않는 게 우리가 바라는 세상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